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재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이나 폐기됐는데요. 이번엔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잇따라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한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처음으로 적시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한 겁니다. 새 특검법은 민주당이 한 명, 비교섭 단체가 한 명씩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이 고르도록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 당시 약속했던 제3자 추천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제3자 특검법도 잘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만 할게 아니라면 뭐라도 내놓으라고 밝혔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당 탓하면서 변죽만 올리지 마시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술자리 방담 수준 대화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며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에서는 휴전협상에 나올 듯이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국민만 하는 화전 양면 전술의 다름이 아닙니다.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제3자 추천 특검법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특검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한 대표에게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